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는 두 야당의 기선잡기 싸움이 예고됐습니다. 광주 계림팔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수영대회 선수촌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영광 백스의한도로에 영광대교와 칠산타워 등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국악 분야의 유일한 특수목적고가 교사 바쁜한 등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호남 제1야당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오전 9시부터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다시 표밭을 향했습니다. 광주 8개 지역구에서 접수를 마친 후보는 현재까지 36명입니다. 일당 독점체제로 치러지던 선거가 양당 경쟁구도로 바뀌면서 등록 하루 만에 19대 총선 당시 등록 후보 33명을 넘어섰습니다. 치열한 호남 제1야당 쟁탈을 앞두고 정당들의 총력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더민주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진짜 야당의 승리를 다짐하며 기선잡기에 나섰습니다. 호남을 분열시킨 가짜 야당, 호남인들을 실망시킨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후보별로 발빠르게 지역구를 돌며 양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만년 야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야권 재편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 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전에 돌입했던 과거와 달리 차량 유세를 비롯한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후보 등록 상황과 재산과 병역, 전과 등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4.13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난 이후부터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지도부는 내일 이계호, 신정훈 후보 등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순천에서 더불어 경제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또 휴일인 모레 27일에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서 광전남북 총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출범식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도 모레 27일 총선 후보들이 5.18 묘지를 참배하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는 합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현재 광주가 2.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를 조금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도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걱정도 없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이 영하 0.8도, 담양 영하 1.5도로 전남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무안 9도가 예상되고 곡성과 구례 14도, 광양 13도, 여수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굴비 산지로 유명한 영광 칠산바다에 영광대교와 칠산타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 전국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검푸른 칠산바다에 겹겹이 포개진 섬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하늘로 치솟은 두 개의 주탑과 단단히 고정된 케이블들이 웅장함을 더합니다. 백제불교의 첫 도래지 근처에 새로 건설된 영광대교의 주탑 높이는 불교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m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금암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언제라도 구경하고 전시관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점이 좋아질 것 같아요. 대로가 개통되면서 영광 백수에서 홍농까지 차로 30여 분 걸리던 길이 2, 3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국도 77호선을 이용해서 법성포나 백수해안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6km 이상을 돌아서 다니지 않고 바다 위를 가로질러서 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 염산면 향화도 항에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 높이의 칠산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칠산타워와 연계한 우리 관광벨트 형성되면서 또한 영광대교만큼 우리 그 새로운 랜드마크가 형성됨으로써 지역 관광사업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4년 후에 무한해제면을 잇는 칠산대교까지 준공되면 칠산타워에서 영광대교를 잇는 해안도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노을 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27일부터 대한항공의 광주 김포 노선 운항이 중단되는 대신 제주 노선 운항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운항 일정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광주 제주 노선 운항이 일주일에 왕복 28회에서 32회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항공편은 월수금과 일요일에 광주를 출발하는 4편과 화목토와 일요일에 제주를 출발하는 4편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추진 중인 광주 계림 8구역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선수촌 건설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계림 8구역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협약서 안 의결권은 찬성 51표, 반대 191표, 무효기권 4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협약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맺은 가계약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반대는 주민들이 선수촌 아파트라는 장점보다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64억 원의 추가 분담금 논란이 빚어진 화정동 유대회 선수촌처럼 향후 리모델링 비용과 금융이자 등을 고려하면 한 가구당 적어도 7,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개인당 7천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7천만 원 플러스 분양 안 된 것까지 하면 8천만 원 평가받은 사람 맨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예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선수촌 반대의 한 이유입니다. 조합원 손실에 대한 우리 조합 입장을 전달하고 사용료 인상과 불합리한 협의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광주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2,3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계림 8구역.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재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당장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림 8구역에 추진 중인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대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송정주공을 재건축하고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약 한 달가량 치러집니다. 대회 예상 참가 인원은 12,000명 안팎.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000세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계림 8구역과 송정주공의 대규모 선수촌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계림 8구역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광주시는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늦출 경우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부족해 대회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송정주공을 메인 선수촌으로 재건축해 최대 6,500명을 수용하고 세계수영연맹 임원과 미디어, 심판 등 나머지 인원들은 대학 기숙사를 임대해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의 기숙사에 9,900명이 묵을 수 있다며 대외 숙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선수촌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추후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과 협의가 남아있고 송정주공과도 아직 건설 협약을 한 게 아니어서 광주시의 뜻대로 선수촌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그제 새벽 광주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50살 이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벽돌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숨진 이 씨와 다툼이 잦았던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삼척 현역 의원과 풀뿌리 영입 인사의 대결이 눈길을 끄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사선고지에 도전하는 오랜 국정 경험이냐, 풀뿌리 지역사회 운동가의 약진이냐. 김동철 후보는 3선 동안 국회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소선구제 도입 이후에 광주에선 처음으로 사선고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무능하고 부패한 새누리당과 개파 패권의 얽매인 더민주 심판으로 규정하며 야권 재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년 야당에 머물다가 이제는 야당 이기조차도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유일한 수권 대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빈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과 부대끼며 풀뿌리 지역운동에 헌신한 점을 내세웁니다. 민생 현장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신념을 이제는 정당과 정치 영역에서 선보여 새로운 국회의원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공동체 주치의로 거듭나서 서민의 아픈 삶을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윤 후보는 낙후된 광산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선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의 힘을.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제대로 된 야당의 부재가 발전을 막고 있다면서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진보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혜정 후보는 흙수저 방지법 등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에게 따뜻한 밥이 되는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예산을 가져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따뜻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정당으로서 20대 국회에서부터 노령화 문제 또 우리 사회 복지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무늬만 야당과 낡은 인물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젊은 진보 민중연합당 99% 서민을 대표해 직접 정치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는 물갈이 여론이 높은 현역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 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산악회를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강 전 시장 등이 모집체까지 두고 산악회를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억 8천만 원이 동원됐다며 자금 후원자를 조사하는 한편 일부 자금이 차명 계좌로 관리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광양읍의 한 식당으로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1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B씨는 이 자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고발 전 검찰의 비리 사실을 미리 통보해 긴급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번 주말부터 봄축제가 펼쳐집니다. 네,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6주 동안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문화원 김희정 공연사업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부터 봄마당 축제가 준비된다는데 네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예, 바로 봄봄붐이라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게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여는 야외 행사이자 또 첫 번째 축제라서 그런지 그 의미가 아주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참가 신청으로 모집한 공연하고 또 참가 신청으로 받은 프리마켓이 되겠는데요. 유명 아티스트 초청 공연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노브레인과
데이브레이크에 공연이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광주 예술단체 초청 공연도 있는데요. 광주 시립교향악단, 시립발레단으로 합창단, 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기다려온 남녀노소 모든 네. 시민분들이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의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다양한 공연 소식이 많은데요. 이 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이나 단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모두가 참가가 가능하고요. 장르와의 구분이 없이 공연 분야에서 춤, 퍼포먼스, 밴드, 그리고 프리마켓 분야에서는 수공예 뭐 액세서리 판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 투표로 매주 최고 인기 두 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예술 극장에서 또 예술 그 연극을 올리는데 세계적인 거장 연극이 올라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음악극 퇴사 블롬슈테트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인데요. 그 스위스의 거장 연출가 크리스토프 맛달러가 바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국내 초연이 되겠습니다. 그 3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와 3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두 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네. 네, 평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브런치 콘서트도 선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예, 그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토크 콘서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브런치 콘서트 쉼. 그러니까 문화로 쉬어가는 한 주를 쉬어가는 그런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30일에는 배우 손현주 씨가 출연합니다. 해설이 있는 그 국악 연주회가 되겠는데요. 배우 손현주 씨는 연기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반젤리 장애인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창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단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뭐 이번에 출연을 하시는 출연료 전액을 또 합창단에다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가야금 병창을 하시는 미국인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 가야금 병창 주자인 조셀린 크락이 함께 하셔서 국악이 있는 해설 콘서트를 다음 주 30일 날 열게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올해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또 하나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다음 달 우리 곧 다가오는 그 가족의 달 5월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에 연극 3편이 올라갑니다.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그리고 나와 할아버지 그리고 쿵짝 1920이라는 작품이 올라가는데요. 특별히 이 쿵짝 1920은 중고등학교 필독도서를 가지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등의 그 필독도서들을 연극으로 쉽게 그리고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11월 25일이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1주년이 되겠는데요. 네. 전당을 위한 심포니, 그 전 세계의 작곡가들이 전당을 위해서 전당을 주제로 쓴 그런 음악 작품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여는 것이 올해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문화전당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의 고장 진도의 국악 분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해마다 높은 대학 진학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교육 환경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구성진 민요 신뱃노래 소리가 작은 교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국내 첫 국악 분야 공립 특수목적고인 진도 국악고 학생은 현재 92명. 전체 3분의 2 학생이 국악인의 꿈을 안고 다른 지역에서 시골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울에서 와서 1학년 때는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3학년 되니까 막상 3학년 되니까 이제 대학교도 준비하게 되고 판소리를 비롯해 가야금과 거문고, 타악, 무용 등 국악과 관련된 전공은 모두 10가지. 국악교사 7명 중 정교사는 1명뿐이고 모두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대금과 아쟁, 가야금 병창 등 4개 부문은 아예 전공 교사가 없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진도 국악고까지 2시간 반, 목포에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등 거리가 멀어 강사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강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 며칠간 나눠서 할 수업을 하루에 모두 해치우는 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을 지금 4시간짜리를 2시간으로 좀 잘라보려고 하고 하면서 교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술계 학교 특성상 소규모 강의와 꼼꼼한 연습 지도가 필요한데도 부족한 교사진과 예산 걱정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상무 금요시장 노점 상윤회가 금요시장 집중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무 금요시장 노점 상윤회는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금요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먹을거리와 편의를 제공해 왔다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구청의 집중 단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과의 상생을 통해 상무 금요시장이 먹을거리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을 낳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을 둘러싼 재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양측의 회계사 등이 포함된 손익평가위원회를 열고 기아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기아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손익계산서 등을 토대로 야구장 가치를 평가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맡겼고 상반기 안에 운영권 재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비비안 리, 이광수, 채만식.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입니다. 지금은 후진국에서나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광주에서만 3천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결핵 환자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6배나 많습니다. 그럼 결핵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결핵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침할 땐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고요. 기침 후엔 비누로 손을 씻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실내 환기를 자주 해서 나쁜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한 예방법입니다.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질병, 결핵. 예방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2.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쌀쌀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영광 영하 1.7도, 함평 영하 1도, 나주 영하 2도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무안과 목포 9도가 예상되고 곡성과 구례 14도, 광양 13도, 여수 10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